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수술을 받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경정맥 손상으로 대량 출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대표 상태와 경찰의 수사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전과 TK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 피습 사건에 유감을 표하고 일정을 최소화했는데요. 오늘 사건이 총선에 미칠 파장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민주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전해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 29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흉기를 든 괴한에게 목 부위를 습격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어떤 목적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건지 또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잠시 뒤에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피습당하셨어요, 빨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지금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서 수술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은 정치부 신윤만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재명 대표 지금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피습 직후인 10시 40분쯤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를 이송한 소방당국은 목 부위에 1cm가량의 상처가 있었고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목에 있는 정맥인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추가적인 출혈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의료진의 진단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헬기로 서울로 이송돼 3시 20분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고 1시간 전인 4시 5분부터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의료진의 브리핑이 곧 예정돼 있는데요. 수술 경과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신 기자, 피습 당시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해주십시오. 네,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한 건 오늘 오전 10시 25분쯤입니다. 새해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아 둘러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이동하던 중이었는데요. 이때 인파 속에서 60대 남성이 사인을 해달라며 접근한 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신속하게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당 창당 행보에 나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쾌유를 빌었습니다.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급습한 남성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지금 범행 동기 그리고 배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강서경찰서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동현 기자, 경찰 수사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을 이곳 부산 강서경찰서로 압송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시간 전쯤에는 수사본부가 있는 부산경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송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지만 현재는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후 브리핑에서 피의자 A씨가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흉기를 지난해 인터넷에서 구매했고 자신의 외투에 숨겨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모자는 없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이전부터 따라다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부산경찰청에 68명 규모로 수사본부를 차리고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실 경호 논란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당시 경찰관 41명을 현장에 배치했고 이는 통상적인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신지호 의원님, 제가 뒤에도 다루겠습니다만 가까이는 이제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유세 중에 총격으로 숨졌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도 생각나고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일단 다행스럽게도 동맥은 피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동맥과 경정맥, 근데 동맥 손상이 됐으면 이제 생명의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까지 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지금 경동맥은 아니고 경정맥 부분. 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고요. 네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 뭐래도 명백한 정치 테러다. 명백한 정치 테러다 이렇게 보는데 저분이요. 처음에는 이제 진술 거부를 하다가 이제 진술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충남에 거주하는 1957년생 남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경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예. 범행 동기, 그다음에 저분의 정치적 성향.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박근혜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그 신촌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그거는 좀 반대편 정치 성향에 그걸 가진 소지자에 의한 정치 테러였다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 그 뒤통수 뭐 가격하고 했던 거는 예, 예. 또 같은 진영 내에 소속돼 있던 그런 사람에 의한 정치 테러였기 때문에 이 가해자의 어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사건의 파장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예, 범행 동기와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윤희근 경찰청장이요. 오늘 부산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고요. 조금 전에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신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피의자 신원이 특정됐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피의자의 신원은 57년생 남성 A씨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경찰은 총 68명의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들으신 대로 57년생 남성이고요. 흉기를 어디서 확보했는지까지 확인을 했다고 하죠. 피의자는 처음에는 인적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경찰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자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걸 바탕으로 이 피의자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지금 이 살인 미수가 되면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사람의 목은 굉장히 위험한 부위 아니겠습니까? 그 위험한 부위를 상당히 큰 흉기로 그 찌르려고 했던 거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살인미수라고 볼 수 있고요. 객관적 행위 자체가 살인미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본인이 스스로 고의까지 있었다라고 자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살인미수죄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살인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미수기 때문에 일단 유리한 부분이 첫 번째로 그 시행이 된 게 아니고 미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량이 감경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상해가 그렇게 이제 다행히 천만 다행히 아주 그렇게 중대한 그 결과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는데 불리한 정황이 뭐냐면요. 굉장히 계획적인 범행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살인죄는요. 5년 무기 그다음에 살인 그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 관련된 양형 기준을 찾아봤더니 이런 정도면은 10년에서 16년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양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뒤에서 한 번 더 그 부분은 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피의자는 이 강력범죄 수사대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왜 저지르신 겁니까? 공범 있으십니까? 혼자 범행 준비하신 겁니까? 언제부터 범행 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던 그 당시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사실 이 유튜브에서 현장에서 생중계되고 있던 곳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현장에서 촬영을 직접 하고 있던 유튜버한테 제가 직접 그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 기자들이 계속 뭔가 질문하고 있었어요. 끝날 때쯤 당직자들이 이제는 마무리해서 타셔야 된다. 피라 이게 양해를 구하잖아요. 대표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라고 들어오면서 왼손을 앞으로 뻗고 그러니까 누구도 지지자가 아닌 거라고 의심할 수 없게끔 행동을 한 거예요. 다 차분하게 대처했어요. 당직자들이. 자, 그러니까 들으신 것처럼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 팬클럽의 종이 왕관을 쓰고 이재명 대표 팬클럽이 하는 종이 왕관인데 이거를 이 피의자가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자 행세를 하면서 이 대표 주변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거예요. 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민주당 당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범행 동기나 그리고 이분이 혹시나 정당 가입한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의자 신원은 대략적으로 밝혀졌으나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신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수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범행 동기가 아직은 뭐 본인이 그 살인을 하려고 했다, 살해를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주변에서 목격자들 정황에 따르면 저분이 그 범행을 저지른 저 자리만이 아니고 오늘 부산 일정을 상당히 쫓아다닌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 밖의 장소에서도 얼굴을 비친 적이 있다 이런 증언들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수사가 될 필요가 있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상당히 장기간 이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고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지겠지만 도대체 왜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 부분이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일을 둘러싸고 벌써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양측 지지자들 사이에 이런저런 음모론들이 퍼지는데 저는 그런 건 당연히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경찰도 수사팀을 구성했고 검찰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 피의자는 이미 여러 번 이재명 대표의 이 행사에 참석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에 부산 수영구 카페에서 했던 이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1일 어제 김해 봉화마을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부산 가덕도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자, 정신 변호사님. 네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인 범죄라면 이게 살인 미수 플러스 계획적인 범죄이면 또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판사님들이 그 법관들이 그 근거로 삼는 양형에 있어서 근거로 삼는 것이 양형위원회가 그 제정한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기본적인 사유가 있고 감경 사유가 있고 가중 사유가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살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획적인 범죄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가중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계획적이기도 하지만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보통 사람을 그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1당 야당의 대표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피의자가 어떤 식으로 자백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중사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를 때 10년부터 16년까지의 그
범위 내에서 판사님들이 아마 그 양형을 하지 않을까, 처벌을 갖다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범죄 전문가인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당 부분 미리 그 계획을 철저히 세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일정과 시간도 정확히 파악을 했고, 아주 근접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가장 행위를 한 것. 이게 목 부위에 있는 혈관은 상당히 그 위험한 곳입니다. 흉기의 종류도 그렇고, 그 공격한 부위도 상당히 그 치명적인 것으로 봐서는 그 왜곡된 확신적 정치 테러가 아닌가. 이 사건의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과연 동기가 무엇이었고, 단독범이었는지, 다른 배후적 단체가 있었던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묵비권을 깨뜨리는 것도 수사기관의 역량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송 본부장님,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거 시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사인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하면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주로 쓰는 왕관까지 하면서 지지자 행세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호 측면에서는 조금 방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이것이 그동안 다른 행사장에도 같은 복장으로 또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 그 복장을 하고 여러 번 나타났다고 하면은 정말 지지자였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범행을 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행사장에 계속 나왔던 것인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본인의 뭐 당적이 있었는지는 곧 이제 드러나겠지만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어느 쪽을 위해서인가, 그 부분도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그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례를 보면은 과거에 특별히 정치적 목적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어요.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때는 그때 지충호 씨인데, 지충호 씨가 처음에는 마치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테러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본인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해서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걸로 해서 장기간 복역을 해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결론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면은 앞으로 총선 전국에서 엄청난 역풍이 불겠죠. 어느 쪽이든지 한쪽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내부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연관된 문제인가, 여기에 따라서 다른 정치적인 파장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네. 과거 몇 번의 사례처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한풀이 이런 차원이라면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게는 안 될 텐데 예. 그래도 일단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 자일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다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야기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태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했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 후송 후 신속하게 수술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추측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헬기가 한 대 떴던데 이재명 대표의 혹시 이송인가요? 이게? 네. 당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모든 당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의원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당 공식 발표는 이재명 대표의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대량 출혈이 우려된다. 그리고 내일로 예정했던 신년회는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지금 당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이거 예상도 안 됐지만은 지금 하나하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렇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경동맥이었다면 정말 이거 심각한 상황이었을 텐데 다행스럽게 이제 용태는 아주 심각하지는 않다. 뭐 그 정도가 좀 다행스러운 얘기고 예. 나머지는 좀 심각해요. 수사 하나하나가 진행될 때마다 여기에 어떤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됐고 당의 예. 모든 일정을 그 측이 어느 측이든지 간에 친명이건 비명이건 반명이건 간에 당의 모든 일정을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오늘 아침부터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이 예우를 봐야 되고요. 수사를 또 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태의 진행에 따라 이 진행에 따라서 당의 여러 가지 일정이랄지 당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중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다행히 경 동맥은 피했고 경 정맥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죠. 그런데 이 경 정맥 손상 용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가 전문의에게 직접 여쭤봤습니다. 경 정맥 같은 건 많은 피를 흘리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냥 놔두면 상당히 출혈은 많았겠지만은 압을 가해서 출혈이 더 이상 없게 하면서 병원까지 갔을 거고 병원에 가서도 대충은 꾸며놨을 거예요. 경정맥은 수술하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시간 소요되는 걸로 봐서 환자 상태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다 이 얘기는 적어도 동맥 손상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정맥 같으면은 많이 피를 흘리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압을 가해서 출혈이 더 없게 하면서 병원까지 갔을 거고 병원에서 대충 꿰매고 그리고 본격적인 수술까지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 병원 응급외상센터에서 센터로 구급차를 타고 곧바로 이송됐지만 부산대 병원에서는 응급치료 그리고 파상풍 주사 접종만 받고 서울에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송본부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민주당 설명으로는 가족들이 서울로 옮기길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긴급한 그런 수술이 필요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부산대도 국립병원이죠. 국립대병원이고 부산대에서도 대통령 주치가 나왔을 정도로 어떤 의료시설은 잘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는데 또 헬기를 이용했다고 하니 아마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칫 이 흉기가 다른 곳을 찔렀다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서울로 지금 이송을 해서 그 가족들이 그 간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빨리 서울로 온 것이거든요. 예. 이게 아마 더 심각하다면은 부산대병원에도 충분한 의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한 뒤에 후유증을 좀 없앤 뒤에 서울로 옮길 텐데 서울로 오히려 이렇게 긴급히 이송이 됐다는 것 자체는 그다지 큰 이 위험이 당장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요. 과거에 2015년에 성남시장에 재직하고 있을 때도 한 계안에게 습격을 받아서 목을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그때 사건을 좀 떠올리면은 그때는 이제 성남시 공무원이 승진을 못했다는 그런 앙심을 품고 했었던 그런 걸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남시장을 지금 두 번 한 거니까 8년 동안 하면서요. 이재명 시장으로서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도 있었고요. 공무원 인사도 이래가지고 그 시장에 와서 시청에 와서 시장에게 항의하는 사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장애인 단체하고도 굉장히 많은 그 대립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래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폭행을 당한 사건들 내지는 폭행 직전까지 갔던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폭행에 노출이 돼 있었고 여기에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해왔어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한 자상이 나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아주 뭐 소란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시장 8년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본격적으로 지방 일정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다 이러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동료 시민의 불상사, 동료 의식을 가지고 제가 피습됐을 때처럼 생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야당의 대표가 백주대낮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마치 만약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들으셨습니다만은 일부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쇼다 이렇게 외치니까 한 위원장이 직접 제재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박 의원님, 이런 한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높게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일 뿐더러,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 누구나 이런 위협 앞에 노출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자 일각에서 뭐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고 내가 피습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달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적절한 그런 반응이라고 보고요. 아마 조만간 한동훈 위원장이 병원을 적절한 시점에 찾지 않을까, 오늘 그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네.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 앞에서 뭐 그 여야가 대립하고 또 갈등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사안을 두고까지 정파적 해석이 따르거나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그런 판단을 내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병문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뭐 병원 방문을 계획이신가요? 빠른 회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야 당연히 지금 언제든지 중단하고 가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방문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꼭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상황을 보고 제가 그쪽 일정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의 일정을 좀 축소를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모를 모방 범죄 등을 고려해서 대구 경찰이 이 별도로 신변 보호팀을 꾸려서 대비를 했습니다. 신 의원님,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특별 신변 보호팀은 없었던 것 같고, 네. 이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혹시나 그런 불상사가 있을까봐 대구 경찰이 이제 뒤에 나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사진을 봤는데 방검 장갑 같은 걸 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작금의 상황이 말이죠.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이른바 해방공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벌어진 그 이른바 적색 테러, 뭐 백색 테러, 다양한 형태의 정치 테러가 있었고요. 예. 뭐 백범 김구 선생, 고아 송진우 선생, 그다음 몽양 여운형 선생, 이런 분들이 다 테러에 의해서 희생이 됐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요, 그 정도까지 죽음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그 직전 단계까지 간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여당 대표, 제1야당 대표는 국가 의전서열로 각각 7위, 8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아주 각별하게 경호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고요.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한 40여 명의 경호 경력을 동원을 해서 나름대로 경호를 했는데, 이 정치인이란 게 아시다시피 유권자들과 스킨십, 뭐 악수라든가 뭐 사인해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그 유권자들과의 그게 많다 보니까 그 경호에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수 경호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이제부터는 여야 그 대표들에 대해서는 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과거에도요, 이재명 대표 오늘 사례처럼 정치인들이 공개 일정을 하던 도중에 피습을 당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표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I want to express my profound gratitude to those Koreans and Americans alike who so bravely and selflessly responded to the scene of the attack and to the medical teams that delivered world-class treatment. 서대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변에 계시는 분이 전화하셔서. 네. 걱정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이 없고 제가 머리가 좀 튼튼했는데 외부 상처만 나서 잘 꼬맸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이야기가 끊겨서 예. 신경민 의원님, 지금 영상 보셨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는 이제 커터칼 테러를 당한 이후에 대전은요라는 걸로 총선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그래서 이제 승리를 이끌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 그 이후에 이런 뭐 선거에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는 딱히 안 나왔었거든요.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은 물론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요? 그래서 일단 피해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수사도 봐야 되고 두 가지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요. 송영길 전 대표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큰 영향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도 보면은 만약에 용태가 괜찮다고 그러면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이 오늘 이 가해를 한 이 사람이 내 범행 의도가 있다 그러면서 정치 성향을 드러내거나 뭔가 하여튼 상당히 충격을 줄 만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영향이 조금은 있을 수는 있죠. 다만 지금 100일 정도 남아 있어서 시간이 좀 있다는 거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좀 시간이 현재 꽤 많이 남아 있다는 것 때문에 다만 하여튼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는 것은 선거에 조금의 영향은 감지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 그거 하나는 좀 주목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과거에 정치인들이 피습됐던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정혜진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습됐을 때 이 피의자는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받지 않고 인정되지 않고 징역 10년이 선고됐었고요. 그리고 마크 리퍼트 전 대사가 피습됐을 때는 피의자가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서 12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일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의 그 판단 근거를 보면요. 범행 도구와 수법, 부위 등을 감안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의 만약에 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다, 그리고 계획범죄임이 이미 입증된다 이러면은 지금 나왔던 살인미수 혐의 안 됐을 때 10년, 인정됐을 때 12년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2006년 피습 때는요, 그때 가해자가 어떤 흉기를 사용했냐면 10cm짜리 커터칼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로 인해가지고 상처가 11cm나 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원에서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폭처법상의 특수상해죄를 갖다 적용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흉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보시다시피 마크 리퍼트 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흉기나 뭐나 그다음에 더 노린 부위가 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졌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명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작년에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 그 장도리로 이제 뒤통수를 가격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한 보름 정도 만에 구치소에서 스스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결이 없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누가 봐도 이거는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크 리퍼트 대사 정도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중한 그러한 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2022년에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에 총격으로 사망해서 일본 열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었죠.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決して許すことはできないと思っています。 자, 이러다 보니까 당장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경호 문제를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경찰이 한 40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경찰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전담 경호팀은 가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국권 본부장님, 그렇다고 해도 지금 오늘 이 사건 현장을 보면은 굉장히 지지자들과 그 정치인들이 밀착하는 경우가 이건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좀 뭐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당 대표들에 대한 경호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정당 대표에 대한 별도의 경호가 없고 뭐 사보 요인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특히 이 오늘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갔죠. 신공항 쪽으로 가서 일반 또 유튜버들도 많이 몰렸고 그런데 뭐 경찰로서도 병력이 아무리 많이 배치가 됐어도 그 지지 팬클럽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어떻게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한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뭐 저기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을 맞고 예. 조금 전에 아베 전 총리 그 시해 사건의 영상이 나왔는데 그때 일본 언론에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사저에서 이 병이 날아오는데 막 우리 경호원들이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일본 언론에서 화제가 됐어요. 네, 예, 한국 맞습니다. 경호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다. 정치인에 대한 경호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서 좀 지금과는 차원은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저런 그런 경호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허점을 찔린 거죠. 찔린 거죠. 예. 허점을 찔려서 그 전부터 여러 군데 행사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본인에 대한 그 인식을 그러니까 경계심을 허물게 했다 이렇게 해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했으면은 경호하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선거 앞두고 더욱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호팀이 송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그런 그 장면인데요. 예, 소주병이 아마 근처까지 오지 않았는데도 그렇죠. 바로 이제 경호원들이 붙어가지고 바로 이제 이 경호를 하는 그런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경호 시스템이 저렇게 잘 돼 있는데 예. 오늘 이런 데서는 좀 허점이 찔린 뚫린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또 보안책 마련이 절실하겠죠. 예. 자, 정 변호사님. 네네. 근데 뭐 평소에 이렇게 경호를 하는 거는 경호를 한다는 거는 이격거리를 둔다는 거고 그러면 정치인들과 이제 대중이 밀착하는 그런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좀 괜찮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경호에 관련된 법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밖에 없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경호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 대통령, 대통령 가족,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때 이제 탄핵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밖에 경호와 관련된 규정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보면 3호에
경찰관이 해야 되는 일이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경찰이 알아서 내부 규정으로 경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경호의 대상은요 대통령 외에는 사부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까지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사부요인에다가 추가적으로 대선 후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까지만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 여당이나 야당의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경호 규정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대해서 어떤 그 비난을 하거나 뭐 경호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장관들도 경호해야 되고 뭐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경호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무제한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규정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긴 했지만 이 부분은 추후 이제 그 좀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는 판단이 되긴 합니다. 예, 현실적인 문제 또 실효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오늘 피습 사건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모습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대통령실은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요, 최근 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았던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또 논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카르텔 이념 운운하면서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 의원님. 네. 갑자기 이경 전 부대변인은 이 오늘 사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저런 그 뭐 궤변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인과관계를 최소한이라도 뭐 조작을 해오든 뭐 억지를 부리든 간에 인과관계라도 좀 최소한이라도 밝혀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일단 논평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 논평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이제 이 속보를 봤더니요 민주당의 5선 그 안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 피습한 게 정치적으로 정치권의 큰 변곡점이 돼서 이낙연 신당이 불가능해졌다 뭐 이런 뭐 또 예. 논평을 내놨어요. 그런데 저 이제 피의자가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느 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도를 그대로 경찰에 진술했으니까 그렇게 해치려고 했던 동기 배경이 무엇인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피의자가 진술할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거에 따라서 그 정치적인 파장이 어디로 튈지 그건 정말 알 수 없는 지금 시계 제로 상태라고 예. 보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주판화를 굴리면서 최소한의 인과관계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저 정치 테러범 못지않은 이 수준 낮은 언어 테러라고 봅니다. 박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 분열을 극대화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이경 전 부대변인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개인의 주장일 뿐이고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 이 테러 사건과 관련된 그런 개별적인 당 내에 해석이나 이런 걸 좀 자제해달라라는 그 자제령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제 일종의 무슨 음모론 비슷한 얘기들인데 저런 게 이제 확대되고 재생산되면서 정파적인 정치적인 해석이 난무하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음모론으로 흐르는 거고요. 지금은 어쨌든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의 결론을 지켜보고 그에 대해서 이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사실관계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저런 해석이 나오는 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앞서 이제 안민석 의원 말씀도 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당내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 뭐 이견이나 분열이나 이런 양상들이 있는데 그것마저 다 불가능해졌다라는 식의 그런 정치적 해석을 내리는 것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우선은 이재명 대표의 안전과 쾌유와 그리고 이런 그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범행의 그런 동기가 뭔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거 밝히는 게 우선이지 그에 대해서 다른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을 붙이고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신경민 의원님, 아까 이제 신 의원님이 소개해주고 지금 박 의원님께서 논평해주신 그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요. 배경이 이원욱 의원,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이원욱 의원이 내일,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표에게 최후 통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오늘 사건이 그 신당의 동력을 또 떨어뜨리거나 무산시키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민주당 오늘 사건이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민석 의원의 해석은 매우 독창적이에요. 그리고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뭐 개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수사 이거 지켜봐야죠. 용태 물론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용태와 수사에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예측이나 예단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당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영향을 물론 주죠. 그러나 잠시 중지 중단되는 것이지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까지는 예상하고 예측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잠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예. 뭐 확실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쾌유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오늘 최소 오늘만큼은 민주당 내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정쟁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해 드렸듯이요. 오늘 오전에 한동훈 위원장은 대전을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이 전국 순회 행보에 지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대전을 찾아 한 위원장은 살아오면서 내가 제일 안 해본 일도 오늘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 위원장이 살면서 안 해본 일 감이 오시는지요. 대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전에서 인사 이번에 주신 마음을 기억하고 저희가 꼭 하겠습니다. 50년 살아오면서 제일 안 해본 게 건배제입니다. 저는 술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어딜 가나 요즘에 한 위원장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때 대전을 갔었죠. 대전과 대구를 갔었는데 아마 조금 전에 처음 온다는 것은 비대위원장을 맡고 나서 처음 온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 대구에서도 그렇고 대전에서도 그렇고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상당히 대구에서는 3시간 동안 이 기차표를 연기하면서까지 일일이 다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었고 네.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저 이번 행보가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역전의 도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전은 선거구가 7개인데 전부 다 민주당이에요. 네. 민주당 7석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또 항상 충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죠. 총선 때. 그래서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오늘 대구는 일정을 부분적으로 취소를 하기는 했지만 대구는 또 국민의힘의 텃밭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대구를 먼저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사실은 신년식 할 때마다 시도당이 좀 조율을 해요. 조율을 왜 날짜를 좀 조율을 해야지 그 당 지도부가 참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이 지금 오늘 2일 사실상 첫날인데 오늘 대전과 대구가 돼 있었던 것이고 예. 나머지 지역들은 그 내일은 실무식이 있으니까는 모레 이후에 쭉 돼 있죠. 근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가진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대전 지역 그리고 텃밭인 대구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첫 걸음을 뗐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고 예. 그 자리에 저렇게 많은 그 당원들 뿐이 아니겠죠. 저 자리에는 시민들도 많이 같이 했다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상당한 의미를 찾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 오늘 모습 중에 제가 좀 유의 깊게 본 점이요. 한 위원장 좀 전 이 그림에서 보셨습니다만 한 위원장의 이 트레이드마크라 그럴까요? 넥타이에 넥타이 핀이거든요. 근데 오늘 노타이로 갔고요. 그리고 의자에도 한 번씩 올라가고 또 당원들과 이렇게 셀카도 찍으면서 외국 배우들이 많이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신 의원님, 그런데 제가 그 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아까 싱크도 들으셨습니다만 한 위원장이 이제 술을 못하는 걸로 알려주고 있는데 건배사를 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 한동훈으로 내가 변신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도 보이거든요. 정치라는 직업의 특성이요. 다른 전문직의 경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경우에는 그게 꼭 의무는 아니지만 정치인은 뭐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유권자 접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행위라 해서 그걸 마다하고 뿌리치고 그러면요 표가 붙기는커녕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거는 저런 행위는 한동훈이 정치인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그 이제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 한동훈의 이미지와 당시 아주 익숙했던 그런 언행은 좀 바꿔야 됩니다. 정치인이 됐고 당의 비대위원장이 됐고 총선을 이끄는 그런 정치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과거 본인한테 익숙했던 그런 언행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변화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영리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화의 필요성을 모르지 않을 거고 이런 대중 접촉면을 가지면서 이제 그런 변화를 조금씩 저는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이제 뭐 익숙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고 5천만 국민의 문법을 쓰겠다 때문에 기존 정치인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 그건 이제 한동훈 위원장만의 개성을 좀 살리겠다라는 거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정치인다운 행보가 필요한 거고 예? 본격적으로 그 행보 앞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섰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지금 그림 나가고 있는데 한 위원장이 지금 넥타이를 메고 있다가 풀고 검매사를 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위원장이 전국 순회의 첫 일정으로 대전을 찾은 이유, 그 이유를 직접 밝혔는데요. 대전은 국민의힘에게 역전승의 상징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충청권은 전통적으로 뭐 스윙부터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꾸며왔는데 충청권에 오신 만큼 다음 총선에서 충청권이 이기기 위한 뭐 전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의 입장에서, 동료 시민의 입장에서 맞는 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게 바로 중도 확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균 대표님 출마 선언하실 때 대전 먼저 오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도 이제 첫 지역 방문으로 대전을 먼저 오셨는데 이거는 대전 충청권을 좀 윤석열 대통령처럼 중시한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윤 대통령께서 대전을 처음 먼저 왔는지는 제가 지금 알았고요. 저희는 전국 정당입니다. 전국 모두에 계신 대한민국의 시민과 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은 좀 공허한 말 같고요. 그동안에 여러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역전승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 드리러 온 것이다. 뭐 이 정도 해줄까요? 넥타이는 대구에서 풀고 건배사를 대전에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야, 신 의원님,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역대 주요 선거 때마다 이 충청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역전승의 상징적 장소가 대전이다 하는데 뭐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이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만 박근혜 대표가 2006년에 한나라당 대표가 저때가 이제 지방선거 그 서울시장 지원 유세 나갔다가
그때 그 피습을 당한 건데, 그때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이 다 끝나고 깨어나서 했던 한마디가 굉장히 긴 울림을 낳았는데, 대전은요, 뭐 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선거에서 대전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역전승을 거뒀죠. 근데 예. 한동훈 장관이 저 발언을 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있기 전이니까 전혀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대전은 그런 곳이라는 거고, 충청 지역이 국회의원 의석수가 28석이 있는데, 뭐 대전을 비롯해갖고요.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지난 그 총선 때 참패했죠? 참패한 곳입니다. 예, 예. 참패한 곳이기 때문에 이번 그 4월 총선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뒤집겠다, 그 역전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천명한 거라고 봅니다. 네, 정국 형사님.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참패했던 곳인데,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로 이렇게 석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누가 뭐라 그래도 수도권이겠죠. 가장 예. 의석수도 많고 수도권에서 이겨야지 이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와야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평가되는 것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청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충청권은 어느 한 당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충청도 사람들은 말도 느릿느릿하면서 속을 잘 내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과 같이 충청에서 야당, 그 당시에 여당이죠,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올해 만약에 이제 충청에서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선전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적 기반을, 뭐 지역적 기반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청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기준 교수님 고향이 충청권이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이런 점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 의미에서, 물론 오늘 어제 이제 서울 현충원 들은 다음에 오늘 대전에 처음 왔는데, 대전에 온 것도 대전 현충원 들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 천천히 하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충청도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전북 전주 출신이시잖아요. 예. 하지만 이 당내에서는 좀 어떻게 이 충청권 선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전에서는 당내에서, 뭐 예. 대전에서는 물론 7개 지역구를 다 석권을 했기 때문에 뭐 그 기세를 몰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조금 좋은 성적표를 국힘당이 받았기 때문에 그 여세를 또 몰고 싶어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의 그 7개 선거구 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1심 판결을 좀 심각하게 받은 후보도 있고, 후보 자격 문제를 두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용을 겪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기세를 국힘당이 좀 타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전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네. 충청권이 전반적으로 어떤 기류를 보이냐라는 것은 양당 모두에게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충청권, 특히 대전,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공약에 대해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 전략입니다. 네. 자, 앞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첫 일정으로 바로 이 대전을 찾았었습니다. 박 의원님. 예. 한 위원장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는 건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자들이 먼저 묻긴 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소위 뭉개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대목이 전 또 눈에 띄었는데, 의미를 어떻게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 본인이 어쨌든 윤 대통령 따라하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한 것 같고요. 당시에 뭐 한동훈 위원장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선거 캠프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일정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메시지를 나오고 이런 거에 관여하거나 뭐 그런 걸 알았을 가능성이 적죠.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몰랐던 거고, 내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정책 뭐를 따라하거나
혹은 그와 관련돼서 뭐 윤 대통령하고 상의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대목을 좀 강조한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진짜 차별성은 이제 저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김건희 특검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기류하는 다른 모습을 보일 거냐. 이런 게 지금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해서 별다른 그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만의 생각이나 해법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좀 더 지켜볼 대목입니다만. 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뭐 본인이 부인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차별성을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다가 충청이 전패를 국민의힘이 전패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 대전에서 7대 0이었어요. 대전 7대 0이고 충남은 6대 5 한석 차이입니다. 그리고 충북도 5대 3 두석 차이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에서 전패를 한 것이고 이게 캐스팅 보트인가 수도권이 승부처라고 하지만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충청에서 이긴 쪽이 전체 의석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좀 더 총력을 쏟을 수 있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친의 고향은 이 춘천이지만 충북에서 그때 그 한 몇 년 살았다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충청에 또 연고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청을 어쨌든 일정상 그렇게 됐지만 가장 먼저 찾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충남과 충북에서는 그때 별 차이가 나지 않았고 또 지방선거에서 다시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역전의 도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자,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부터요. 내년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만 총선 끝난 이후에 한 위원장은 뭘 할까요? 그런 궁금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 위원장한테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거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과 이 위대한 동료 시민들의 미래를 정말로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이런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그 헌신의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 과실은 여기 모인 우리 아닙니다. 모두 국민에게 돌려드립시다. 제가 불출마를 사실 뭐 정계 하자마자 정계 은퇴 선언 같은 걸 한 건데요. 그렇지만 불출마가 무조건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마가 희생이고 헌신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요. 그런 필요한 결정을 저는 사심없이 할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 의원님, 뭐 총선만 네. 바라보고 경주마처럼 한눈 팔지 않겠다 딱 이런 얘기 같은데 뭐 지금 시점에서는 저 정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지역구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배수의 진을 치겠다 하는 거고 본인의 이제 백의종군 이런 것들이 당의 혁신 공천의 하나의 그 지렛대 강력한 동력으로 삼겠다 하는 그 의지의 편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저러한 낮은 자세, 겸허한 자세로 선거전을 지휘해서 초기의 성과를 거둔다면은요, 물론 4월 10일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지만요,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한동훈의 지위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발언력과 행동력을 지니고 뭐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어디 가서 어느 자리를 맡는다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총선에서 이겼을 때와 졌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길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한 위원장은요 정계에 입문하면서요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고 5천만 언어를 쓰겠다 이렇게 말했었죠. 지금까지 그 말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취임사나 신년사를 두고 여야 평가가 당연히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제가 여의도의 특유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이 해법이라든가 타협이라든가 상생의 정신이라는 경험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경험은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상력과 국민과 동료 시민들의 시각에 맞는 판단과 발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그 점에서 부족해지거나 문제가 생기시면 언제든 지적해 주십시오. 변호사님, 네. 아, 5천만의 언어 이거를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발언이다 이렇게 좀 계속 구체화해 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쓰는 말을 사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5천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같이 쓰는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표준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언어는 사투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여의도 언어는 우리 5천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나 말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왜 괴리가 있느냐? 그것은 여의도에 있는 사람, 여의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면 범죄를, 개인적인 부정부패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입니까? 그 다음에 돈 봉투 돌리고 그 다음에 뭐 문서를 조작해도 그게 관행으로 면책을 갖다 받을 수 있습니까? 코인 거래를 무려 1,000억 넘게 해도 배지를 그냥 달아도 됩니까? 이런 특권의식을 탁파해야 된다.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런 그 586 운동권 특권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그게 시대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5천만의 표준말이 빨리 여의도에도 다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5천만의 언어가 여의도에 다 스며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한 위원장은요, 대전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는요, 아시다시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곳이죠. 특히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인 한 위원장의 입장에선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구 현장 모습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기둥입니다. 우리 당을 응원해 주시면서도 늘 매번 자랑스럽지 않으셨다는 것도, 어쩌면 때로는 한심하고 부끄러우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7일에 바로 여기 대구에 왔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정치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점심에 남문시장의 납작만두집에서, 오후에 수성스마일센터 앞에서, 또 그날 밤 3시간 동안 기차를 못 타면서 동대구역에서 길게 줄을 서신 대구 시민들과 저는 대화했습니다. 저는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대구 경북의 여러분들과 동지들과 함께 길을 만들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저 지금 얘기 중에 대구는 아예 정치적 출생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언 같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있죠. 대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네네.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대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탄생지죠.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무려 75% 득표를 한 것이 대구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이재명 후보와 차이가 얼마 안 났기 때문에, 불과 0.7%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조금만 표를 덜 받았어도 정권 교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구의 민심은 그때 투표를 했을 때와는 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 좀 실망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뭐 부쩍 대구를 자주 찾아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한동훈 이 본인이 그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배수진을 친 거거든요. 네. 배수진을 쳤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겨야지 본인의 앞날도 있는 겁니다. 뭐 대선 직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정치적 큰 꿈을 그 이루려면은 대구에서의 지지가 절대적이죠. 그것이 대구를 뭐 정치적 출생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대구 경북이 그 책임 당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대선 후보 경선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어쨌든 대구 경북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대구의 그 정서가 TK 정서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정치적 출생지라고 하면서 친밀감을 가시를 하고
그런 그러니까는 그 전에 법무장관으로 대구에 갔을 때 저 동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 뭐 사진을 찍고 했을 때와는 달리 네. 이번에는 책임이 있는 거죠.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구에 가서 친근감을 가시를 하면서 이 보수의 텃밭에서부터 이 지지세를 다시 확보를 다시 얻겠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다시 얻겠다. 그런 다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는 그날의 동대구역. 당시 법무장관이도 한 위원장은 어떻게 말했는지 과거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동대구역에 계셨던 대구 시민들은 다 저보다 바쁘고 귀한 시간이셨을 겁니다. 서울 가서 논술 시험 보려 가는 수험생들, 그리고 군대 휴가 받아 내려오신 분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본가에 오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던 환경미화 하시던 여사님들, 당연히 거기 계신 분들 시간이 제 시간보다 덜 귀할 리가 없어요. 그렇게 선의로 계신 분들과 에게 제가 별거 아닌 성의를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일정 끝났으니까 기차 끊기면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한 위원장은 오늘 저녁에 참석하려고 했던 이 대구 경북 신년교례회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동료 의식을 발휘해서 이 저녁 일정은 취소를 했어요.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뭐 경호상의 이유겠죠. 뭐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으니까 뭐 잘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 정치 입문 며칠 안 되는데 정말 낯간지러운 얘기 참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 정치에 좀 소질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떤 한 지역에 가서 너무나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를 잘 조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 경지까지는 좀 못 간 것 같습니다. 예. 좀 수위 조절을 하면서 로컬에서의 이 얘기는 좀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로 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했더만 하는 면박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발언은 잘하시는데 좀 수위는 조절해라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네, 박 의원님은요? 일단 뭐 정치 입문한 지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치고는 상당히 준비된 정치인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보수 지지층의 기대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결집을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확장성을 보일지는 뭐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고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만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국민의힘 안팎에서 총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보수 지지층의 사기도 많이 떨어뜨렸고 이러다가 총선 때 지금의 이제 이 국회 의석 지형이나 이런 거에 변화를 못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커졌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어쨌든 보수 지지층이 조금씩 결집하고 있다. 근데 이게 보수의 결집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신년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디지려면 이를테면 당정 관계에 있어서 변화 또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 당장 현안으로 대두된 연초에 모든 신년 그 여론조사에서 그 특검법 그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 숙제를 어떻게 풀 건가? 저는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야당 패널 분들께도 호평을 받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지만요. 최근에는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포인트도 있습니다. 바로 한 비대위원이 어르신 폄훼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내일 한동훈 위원장이 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민경호 전 비대위원의 이른바 어르신 비하 발언을 사과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김호일 이 대한노인회장이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이 김은경 당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사과하러 왔을 때 이렇게 행동했었죠. 과거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천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꼴때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위기 풀릴 것 같으니까 이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노인에게 앞으로 개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진 따기를 때리면서 호통쳤던 이 노인 회장. 저희 정치다 TV에서 미리 취재를 해봤습니다. 내일 만나면 한 위원장에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민경호 씨는 저 해촉을 했으니까 이제 원인은 끝났고 자기가 저 인사 검증을 잘못해 가지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저 정식으로 와서 사과도 하고 앞으로 노인을 위해서 저 발전적인 정책도 저 실천할 걸 이야기하고 그리 하겠죠. 일단은 내일 그냥 오시면 서로 대화를 나눠보고 할 거니까. 신재호 의원님, 그러니까 네. 당시에 김 회장이 요구했던 게 민경호 전 비대위원의 사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하라 이거였는데 지금 뭐 다 해결 그렇게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문제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직후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을 찾아가서 그 사과를 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는데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노인회장께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출장에서 귀국하는 거를 기다리고 날짜를 잡은 게 이제 내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민경우 비대위원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그 문제의 발언을 한 그 사람을 비대위원으로 그 선임한 그런 일단의 책임은 있기 때문에 네. 그 점과 관련돼서 또 앞으로도 유사한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차원의 뭐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본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대한노인회장의 저희 통화 내용을 보면 일단 해결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호일 그 노인회장이 국민의힘 계열 국회의원 출신이거든요.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이 김원경 혁신위원장이 갔을 때 그렇게 뭐 사진이지만은 뭐 따기를 때리고 한 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이 비대위원의 그 노인 폄훼 발언에 대해서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사퇴하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니 이 뭐 여든 야든 똑같이 대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사퇴하라고 요구했는데 진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김원경 혁신위원장은 그때 사퇴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퇴한 게 아니고 나중에 본인이 할 일을 어느 정도 마치고 중간에 이 그 접었죠, 혁신위를. 그리고 그때 김원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고 민경호 의원은 그 전에 그 비대위원이 되기 전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인데 어쨌든 책임을 지고 이 사퇴를 했고 사퇴하는 과정에서 그 한동훈 위원장과도 좀 교감은 어느 정도 있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퇴한 데 대해서도 김호일 노인회장은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사퇴하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찾아뵙겠다고 해서 날짜 잡은 게 내일인데 사퇴를 한 이후에도 또 찾아뵙고 또 잘못을 사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김호일 그 회장으로서는 이거 다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론조사 몇 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말씀 주셨듯이 역시나 이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박빙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저희 TV조선과 조선일보가요. 케이스 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해 30일과 31일 양일간 조사를 한 겁니다. 총선 지지 정당을 보시면요.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각각 33%로 동률로 나왔습니다. 자, 정혁재민 변호사님, 아무래도 네. 이번 총선의 이 승리 여부가 무당층의 선택에 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24%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보다는 여당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제 조만간 100일 뒤로 다가온 총선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이 100일 동안 많이 볼 것 같은데 기존에는 사실 큰 변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연말에 지난주에 아주 큰 변수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예. 뭐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여야 간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 아닌가. 기존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비교되는 그야말로 대조되는 이러한 모습이 딱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정치가 좀 재미있어지네. 총선
총선이 한번 재미있어지네, 누가 더 잘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오늘 또 이벤트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피습을 당한 일이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러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그 경과, 예후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큰 관심은 차기 대통령 대권 주자 관련일 겁니다. 이번 총선을 전두지휘할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가상 대결을 해보니까 응답은 각각 또 38% 동률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으로 나눠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4%가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가 36%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2%, 이재명 대표가 42%로 나왔고요. 자, 신재호 의원님은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좀 분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의 출범으로요, 정치적 지각 변동이 시작됐고요. 연초에 나온 신년 여론조사는 그런 정치적 지각 변동의 지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의 이거를 과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체제의 등장에 따른 이 일정한 그 과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이게 이렇습니다. 선거에서는요, 쫓는 자가 있고 쫓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체제였을 때랑 한동훈 체제였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국민의힘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모든 지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인데, 네. 이게 과연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상승 그 에너지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저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요,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도 그렇고요, 이 쫓기는 자가 좀 초조해지고 조급해집니다. 예. 또 쫓기는 자가 초급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제3지대 신당, 뭐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뭐 이런 게 나옵니다만, 이 한동훈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는 이른바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 이탈되는 거를 좀 이렇게 수렴을 해야지 네네. 본인의 몸집을 키울 수 있고, 이낙연 신당은 거꾸로 이재명 민주당의 불만을 품은 그것을 이제 품어야지 좀 커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는 이낙연 신당의 좀 팽창 가능성이 이준석 신당보다는 조금 더 커 보인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예. 저희 조사에 따르면 박 의원님,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흡수할 포션과 또 국민의힘 지지율 흡수할 포션을 비교했을 때 이준석 신당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흡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지지율을 흡수할 가능성이라고 보는 거는 정확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많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예. 여권의 분열을 바라기 때문에 예. 이준석 신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반대로 이낙연 신당에 대한 선호도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곧바로 어느 지지층을 잠식할 거냐, 이렇게 해석되는 건 약간의 좀 비약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앞서 저 이제 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승세인 걸로 나타나는데, 이건 네.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이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예. 또 대선이 아직 3년이 넘게 남았는데 양자 대결 여론조사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저걸로 총선 결과를 전망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총선이라는 것은 차기 주자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경합이기보다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내지는 뭐 심판, 이런 의미가 더 클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의 국정 기조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느냐, 이런 게 이제 주요한 관측 포인트일 텐데 네. 이제 그런 거 없이 앞으로의 비전, 앞으로의 전망만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봐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분간 잊어달라,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프레임이긴 할 텐데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 동기는 그렇게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선 지지율 상승세가 국민의힘한테 위로는 되겠지만, 저게 이제 총선의 전망치거나 예측지로 저걸 사고하고 이렇게 뭐 총선 전략을 준비한다면 오히려 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동아일보가 의뢰하고 또 리서치인 리서치가 조사한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계양이 포함된 인천 동북권 지지율의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인천 동북권에서 보실까요?
6월 6개월 전 조사를 보시면 이 개항이 포함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죠. 개항이 포함된 동북권은 민주당이 35%였는데 6개월 뒤에 현재 32% 이렇게 나오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32.3에서 38.9로 크게 뛰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자,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란 말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여론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이렇게 인천을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본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북권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변화는 좀 느껴져요. 이건 좀 물론 오차범위 한이기는 하지만은 뭐 상당한 게 이게 지금 송영길 대표의 최근에 그 사법 처리 과정하고도 연관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 더군다나 지금 송영길 대표가 그 지역에서 의원을 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로 넘어가긴 했지만은 송 전 대표의 파동이 지금 인천 의원들에게도 이게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 문제가 여론조사에 영향을 준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인천이 뭐가 크게 변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이건 의미는 조금 있지만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지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른바 그 메가 서울 프로젝트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은 것인지 어떤지는 저 여론조사만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가시티 항목이 저 여론조사에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양도 이제 그 김포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김포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포시 자체 조사로 서울시에 편입되는 그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시청에서 그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러면 김포는 서울로 들어가는데 김포와 인접해 있는 계양은 저 계양은 말이죠. 인천에서 소위 말해서 서울의 그 동북부 지방 저 지역처럼요. 인천 내에서도 가장 뭐 개발이 좀 정체된 이른바 뭐 낙후 지역 뭐 이런 그 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김포가 그렇게 된다면은 계양 그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네. 그런 영향이 저 지표에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속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3시간 끝에 조금 전에 수술이 끝나서 지금 회복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브리핑에 따르면요. 부산대 의료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어서 천만다행이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수술 이후에 마취 상태로 회복실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수술이 서울대병원에서 3시간 정도 가량 끝에 수술이 끝났고 지금은 마취 상태로 회복실로 이동을 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수사당국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이재명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빌고 국민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당 창당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탈당의 변을 밝히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에 돌입할 걸로 보이는 이낙연 전 대표가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공식 시사하면서 이른바 중도 빅텐트론에 힘을 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요.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한 데 대한 화답 성격으로 보이는데 오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제 정신의 집이었어요. 예. 거기를 떠난다는 게 외롭고 좀 두렵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의 집이 낯선 집처럼 됐거든요. 내가 알던 그 당이 아닌 것 같다. 혹여라도 이재명 대표를 다시 만나거나 뭐 간접적으로라도 다시
재차 재촉하실 가능성 이런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정치가 그렇게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가장 관심 많은 거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의 네. 만남이 될 겁니다. 두 분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분을 언제 만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 양당의 견고한 이 기득권의 벽을 깨는 일이 손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경민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가 마음의 집이 낯선 집이 됐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기도 한번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도덕성 문제를 놓고 보면은요, 지금 대표의 방탄을 해를 넘겨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대표 방탄을 하고 있고, 대표를 방탄하다 보니까 도덕성 문제에 관여되는 여러 사람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방탄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됐어요. 그리고 민주정당의 문제인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광주에 8개 지역구가 있는데 광주 각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사실은 좀 정치적 계절이 광주가 빨리 오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후에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될 일입니다. 근데 광주에서 어떻게 되냐면 찐명과 비명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지역구는요 찐명과 찐명이 싸우는 지역구도 있고 네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성, 도덕성 문제에서 매우 낯선 정당 이건 국힘당한테 당신들 똑바로 하세요. 용산에 대해서 제발 좀 잘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낯선 정당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양당 정치의 이 피로감, 불안감 이건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감을 하는 대목이고요. 이 양당 정치의 이런 무능함, 부패함,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길을 잡는 것은 이건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 한국의 장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누구와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누구와도 필요하다면은 손을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생각이고 지금 이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호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제3지대라고 보면 이제 국민의당 예전에 국민의당은 우린 중도를 표방한다 이렇게 또 기치를 걸고 했었는데 네. 지금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결합은 이념적으로 중도를 지향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제 그 보수 쪽에서 떨어져 나온 바른 정당과 민주당 계열에서 떨어져 나온 그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서 바른 미래당이라고 하는 그 제3지대 중도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그 중도라고 하는 지붕 속에서 한번 공존하면서 공동 발전을 해보자 하는 그런 정도의 청사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새로운 보수 신당을 뭐 얘기하는 거고 예. 이낙연 신당은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접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그런 접점이 있는데 예, 정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 주요 정책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잘못 결합되다 보면은 잡탕신당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난 적 없습니다. 예. 연락은요? 연락은 뭐 제가 확인해드리지 않겠지만은 네.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와 좀 다른 삶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우선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면이 통하면은 그 다른 지점들이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신당 네. 창당 신당 이게 연대 혹은 각자의 신당 파급력은 파괴력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게 양 당에서 각각 이제 신당이 분리돼 나와서 이른바 총선을 사자 구도로 치른다. 그 사자 구도라는 것은 양자 구도의 연장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자 구도의 부분적인 파생물이기 때문에 그다지 위력이 없고요. 네. 3자 구도가 돼야 구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의 이제 진영과 정당을 가로지르면서 새로운 선거 구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구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상당한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양자 간의 연대를 고민하는 것 같고요. 네. 중도라는 거는 양당이 극단이기 때문에 중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중도의 가치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정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답을 주는 어떤 그런 가치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도 뭐 탈당 선언문에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여러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언급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당이 본격화될 때 어떤 정강 정책으로 총선을 준비하는지 이런 걸 좀 지켜보면서 아마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